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싫어하는 사람과 일하는 법이라는 네, 굉장히 어려운 강의 주제를 준비했고요. CBO 장인성이라고 써 있는데 치프 브랜드 오피서 낯설죠. 저도 아직도 낯설어요. 브랜드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어떤 브랜드여야 되는지, 그들에게 그런 브랜드이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어떻게는 실행은 어떻게 준비해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일하는 우리 동료들과 같이 기획하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제가 카피를 쓴 건 아니지만 그 광고 캠페인을 준비하고 함께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배민 치믈리에 자격 시험 같이 준비하고 실행하기도 하고요. 배민 신춘문예. 배민 신춘문예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본론을 시작할게요. 여기는 제 책상, 제 자리예요. 요것들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집에서 오늘 아침에 요거 낑낑 메고 택시 타고 왔어요. 이 책상을 한마디로 제목을 붙여보자면 맥시멀리스트가 애썼다. 이것저것 늘어놓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이것저것 좋아하는 것들도 올려놓고 막 기능적으로도 뭐 필요한 거 다 있어야 되고 해서 늘어놓고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시각적으로 어수선한 것 같아서 시각적인 정돈을 좀 하려고 최근에 이 데스크 매트를 샀어요. 검정색으로 데스크 매트를 해놓고 다른 위에 있는 물건들을 뭐 연필이니 칼이니 이런 것들을 다 검정색으로 해두니까 좀 시각적으로 차분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 메모패드, 포스트잇 이런 건데요. 여기도 보이시죠? 네, 메모패드, 포스트잇 이런 건데, 이게 검정색이면 저기에다가 쓰면 보이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연필, 제가 연필 좋아하니까 연필로 쓰면 잘 보여요. 검정색 종이에 은색으로 마치 쓴 것처럼 왠지 이 아이디어 멋있는 아이디어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다. 어? 여기는 이건 뭐죠? 책이 있네요. 아, 네. 마케터의 일이라는 책인데 제가 썼어요. 제가 쓴 책이고 마케터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케팅 책 잘 모르겠고 회사에서 마케터들끼리 일한 내용이라면 좀 그건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마케터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는,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는 저희 동료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우리가 늘 나누는 이야기들, 그리고 뭐 1대1 면담 같은 것들을 하면 비슷한 고민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글로도 남길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책으로 남겨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는 지금도 마케터의 일 해시태그 타고 사람들이 여기에다 뭘 올리나 하고 궁금해서 봐요. 그러면 이 내용들 중에서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을 태그를 해서 올려주고 있어서 요즘 일하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라고 저도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 중에도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게 여기 168페이지에 있는 성격 나쁜 동료와 일하는 법, 도망가세요, 답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예요. 이 밑으로도 8줄 더 있거든요. 근데 이 밑으로 안 찍고 도망가세요, 답이 없습니다 까지만 딱 커트해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협업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종종 하게 돼요. 실제로 뭐 어떤 강연들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보이는 것도 회사를 퇴직하게 되는 이유, 상위권에 늘 그 사람이 힘들어서 상사랑 안 맞아서 이런 것들이 걸리기도 하고, 번아웃의 이유 같은 것들을 들어보면 실제로는 일이 빡빡해서라기보다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번아웃이 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고민했었던 것들을 오늘은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 강의 제목이 사전에
공유가 됐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과 일하는 법. 제목 때문에 기대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목을 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나요? 협조 안 해주는 사람, 그쵸?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막 하는 사람, 왜 하는지 모르고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는 사람, 그냥 하자고 하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 나만 옳다고 하는 사람, 방어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일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아, 이게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고 느끼기도 하죠. 물론 이런 사람들 말고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심지어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고요. 회사원 같은데 아, 뭔가 잘안 맞아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일할 때그 방법들을 오늘은 좀 범위로 놓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방법, 이상한 사람이 덜 있는 회사로. 이상한 사람이 없는 회사에 갈수 있다면 사실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죠. 이상한 사람이 있는 밀도는 저는 회사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면 기업 문화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기업 문화가 좋은 회사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선택한 기준 뭐예요? 급여를 많이 줘서 좀 성장할 것 같고 좀 괜찮은 회사니까, 저 회사의 일이 재밌는 것 같아서, 복지가 좋다고 하니까, 일하는 게 빡세진 않을 것 같아서, 나보고 오라고 하니까 붙여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기업 문화가 좋아서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좋으면 좋다 정도이지 이거를 꽤 우선순위로 두고 고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 나는 이상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그게 나의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주고 나는 그게 정말 힘들어 라고 여겨지신다면, 다른 조건들, 이야기한 다른 조건들보다 기업 문화가 좋은가, 요거를 최우선으로, 1번으로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회사의 기업 문화가 좋은지 나쁜지 알기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내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회사의 다른 정보들을 알아내듯이 그 회사의 기업 문화 실제로는 어때요? 라는 것들을 알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 보시라 라는 거죠. 기업 문화가 좋은 회사에 이상한 사람들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상한 사람이란 게 따로 없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상한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저도 그렇고요. 앉아 계시는 저보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이상한 면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이상한 면이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그 환경이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내가 이상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만나는 환경이 그 이상한 환경을 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그 환경이 유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퍼포먼스 같은 많이 다른 것들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회사 문화가 좋다라는 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경쟁보다는 협력을 지향하는 문화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경쟁적인 문화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낫고 남이 못하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의견이 옳고 네 의견은 아니고, 내 거가 채택이 돼야 되고, 저 일은 나의 공이고, 실패한 건너 때문이고,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 문화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내가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회사가 원래 이런 건데 뭐 순진하게 내가 착하게 굴면 나만 손해야 라는 생각으로 나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사람이 그렇게 발동이 됩니다. 뭐 부서 간에 서로 이제 반목이 있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많은 회사들이 그런 면들을 적게 많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조하는 부서에서, 그리고 마케팅하는 사업부에서, 마케팅에서는 야, 제품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파니? 나는 잘 팔았는데 제품이 별로라서 그래. 제품 만드는 쪽에선 야, 우리 제품이 업계 최고야. 네가 못 팔아서 그런 걸 어디다가 남 탓을 해?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최고 멋진 선수, 제조 선수와 거기에서 최고 멋진 마케팅 선수 둘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개인이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둘이 만나면 필연적으로 상대의 말을 불신하고 상대의 탓을 하고, 그건 안 돼요라고 하고, 그건 너 때문이에요라고 하고, 일정 지키세요라고 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협조적인 문화에서는 이 일이 잘된건나 때문도 아니고 너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더 좋은 답을 찾아서 우리가 잘한 거야
라는 평가의 문화가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 굳이 이 일은 나 때문이다. 내가 낸 아이디어가 채택됐기 때문이다. 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악유가 있을 때 만약에 마케터가 디자이너랑 얘기하다가 디자이너가 근데 마케팅 이렇게 하는 게더 좋지 않아요? 라고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 아닌 얘기를 막 했어. 그러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일리가 있는데 하고 그말 들어서 그 말대로 할수 있죠. 왜? 우리는 우리의 결과가 더잘 나오면 되는 회사에서 일하니까. 그러면 이런 문화가 다 자연스럽게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우리가 우리의 결과를 잘낼수 있는 쪽으로 합리적으로 아, 저 사람이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같이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고 신뢰를 할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개인의 어떤 탓이 아니라 기업 문화가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상한 면들을 가지고 있고 기업 문화가 기본적으로 좋은 특히나 협조적인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이상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면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분이라면 기업 문화를 최우선 조건으로 여기고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판단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부족해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 인간이 짜여져 있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난 아닌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자기 파악이 잘안 되신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회의 시간에 제가 되게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 사람 왜 늦었어요?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 사람 나를 무시하니까.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 원래 시간관념 희미하니까. 그래서 늦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헐레벌떡 안고 나서 문이 열리더니 또한 명이 또 들어와. 내가 되게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던 사람이 들어와요. 그 사람 왜 늦었어요? 이 직전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으니까 늦었죠. 다시 볼까요? 처음에 늦었던 그 사람 왜 늦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니까 그 사람은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원래 시간관념이 희미해서 늦었다라고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버렸어. 그래서 싫어하니까 그 사람이 늦게 들어오면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하고 아 그랬구나 생각하니까 그 사람 싫어하게 되고 싫어하니까 또딴거 이상하게 하면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랬구나 생각하니까 또 싫어하고 싫어하니까 그랬구나 그랬구나 싫어하니까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 반복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아저 사람 이상해라고 한 일이 바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큰 계기가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평가를 하고 있는 건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를 되게 좋은 의도로 나한테 그랬겠지라고. 아니, 사실은 안 그런데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은 되게 중요한 회의가 안 끝나서 늦었을 거야라고 생각 잘안 되죠. 근데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제안한 걸 거절하는 이유는 내가 싫어서 내 부서에서 하는 걸 불신해서가 아니라 아 내가 미처 모르는 되게 중요한 걸저 사람이 알고 있어서 나보고 큰일 나지 말라고 내가 손해 보지 말라고 저 사람이 미리 커트해 준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오바해서 사실은 말도 안 되지만 거짓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떤 단어들이 되게 달라져요. 너나 무시해서 그러지라는 거 해서 나가는 말이랑 아, 네가 나를 걱정해줘서 이런 얘기까지 해주는 모양인데라고 하면서 나가는 말이랑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뜻밖의 다른 얘기를 합니다.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그 사람의 말하는 게 뭔가 좀 이해가 잘안 가고 쟤왜 저러지? 뭔가 지금 대화가 안 통하는데? 뭐가 막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때 되게 호의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해서 오바해가지고 내가 한번 한마디를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을 경계해요. 내 마음을 알아채는 바로미터 같은 거예요. 아, 이해가 안 가라고 할 때, 아차, 내가 지금 싫어하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 동의하진 않아도 그래서 그랬으려니 하고 이해해 주는 면이 있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은 별로 없다. 싫을 뿐이지.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이 들 땐, 아, 내가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해 보시고 아, 내가 왜 싫어하지? 저 사람의 의도를 내가 지레 다르게 파악하고 있진 않나?
내가 나쁘게 판단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나쁘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보고, 또한 가지는 충분하게 내가 내 말은 잘한 걸까? 내말 속에서 상대도 내가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말을 건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선택한 단어, 어떤 것들이 상대의 마음을 되게 상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몰랐으니까 그런 건데, 그게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건 없을지, 상대는 모르지만 나는 알기 때문에 대충 설명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더 생각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보는 거죠. 저희 브랜딩 부서는 디자인실하고 이야기하면서 협업할 기회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저희는 꽤 좋은 관계로 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관계도 때때로 갈등이 막 생기기도 하고, 또 갈등이 풀어져서 서로 좋았다가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떤 때냐면, 되게 바쁜 프로젝트로 서로 아, 이런 건 알겠지, 이해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막 바쁘게 했을 때, 왜 이래? 아, 근데 이렇게 두 번씩 이러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면 나를 우리 부서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아냐?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상상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서로 또막 갈등이 있고, 그러면 서로 또 만나서 얘기해요. 아, 우리 근데 얘기 좀 해야 될것 같아. 마케터 사용법, 디자이너 사용법 막 이런 거 적어놓고, 아, 내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했어. 얘기하고 나면 또 괜찮아.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뭔가 좀잘안 돌아간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거는 일의 세계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라는 거는 생존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할애해서 어쩔 수 없이 재미없지만 하는 거다. 나의 성취를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쁘니까. 어떤 높은 사람들은 정답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답이라는 게 애초에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득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설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일에 대해서 나는 안 살아본 4월 2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예측은 할수 있지. 그럴 것 같긴 하지만 그럴 것 같다라고 예측할 뿐이지 확실하진 않아. 이거를 누가 확신할 수 있고 누가 정답을 가지고 얘기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일의 세계에서는 약점이란 숨겨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세계도 있습니다. 내가 약점을 드러내면 이게 어떤 평가에서 이걸 통해서 불이익을 받고 너는 그 약점을 고쳐라. 또 어떤 사람들은 강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다라는 거 아닌가? 팀으로 일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약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근데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섞여 있을 때, 그때 아니 왜 일을 이렇게 하지? 라는 것들 때문에 답답함이 올수 있고, 뭔가 우리는 일이 잘안 맞아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의 세계관까지 공유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 우리는 안 맞는다라는 것이 안 맞는다라는 걸 알게 됐어. 도저히 우리는 같이 일할 수 없는 사이. 그런 막다른 길에 몰린 분들을 위해서 세 번째 방법도 가지고 왔습니다. 오히려 좋아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아, 이분들은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그 에너지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맡은 이 일을 더잘 해내는 것이 중요한가? 이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를 질문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싫어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싫어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면, 아,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나의 마음, 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라고 접어두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내 일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 때문에 내 일이 다치지 않도록 이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두셔야 돼요. 내가 맡은 일의 퍼포먼스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잘안날수 있습니다. 내가 되게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 아파. 그 사람을 간호하느라고 내가 일에 신경을 더못 썼어요. 그래서 일의 퍼포먼스가 덜날수 있죠. 이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쓴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 일의 퍼포먼스가 망가졌어.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 사람이 나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나의 감정을 좀 꺼두셔야 돼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일을 더 철저하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도 나를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문나요.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일을 할 때는 내가 좀 더 일을 철저히 책 잡힘 없이 잘 해야겠다. 회신하는 거 늦지 말고 매일 하는 거 좀 더 예의 바르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좀 더 예의 바르게 철저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챙기는 식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일을 느슨하게 하지 않고 일의 퍼포먼스는 더 잘 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의 이름은 오히려 좋아 라고 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번째 방법, 도망가세요 입니다. 이 인간이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이, 나라는 똑같은 인간이 어느 자리에, 어느 팀에, 어느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훌륭한 소통적인, 협조적인 인재가 되기도 하고 나는 배타적이고 남탓하고 방어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20여 년 일하는 동안 되게 이런 거를 많이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아, 이게 맞아요,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도망가시는데 기업문화 좋은 회사로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도망가시면 되고요. 제가 드리는 얘기,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얘기하고요. 남은 시간은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사전에 받았던 질문, 그리고 지금 주시는 질문들 나눠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인성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성님께서 전해주신 싫어하는 사람과 일하는 법, 네, 이야기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인성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한형제들 마케터 여럿이 책을 출간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원래 그런 사람들을 잘 뽑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사람을 뽑은 건 아니고요. 뽑을 때부터 그냥 이런저런 다른 개인 프로젝트들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일뿐만 아니라 일 외에서도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기는 해요. 퇴근하고 주말에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얻어지는 에너지,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경험을 통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떤 마케팅의 실력을 쌓게 해주는 경험들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공부를 해라 라고 해서 무슨 보고서를 본다고 그렇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 속에 공부가 되는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뽑혔을 것이고,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다 보니까 각자 자신이 하고 있는, 자신 있는 얘기들을 서로서로 좀 써보기도 하고, 그런 걸 또 제가 말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권장하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인성님은 어떤 사람과 일할 때 힘드신가요? 제가 같이 일할 때 힘든 사람은 내 생각이 너무나 옳다라고 이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생각이 절대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때 그냥 제가 틀린 의견이 되는 거잖아요. 더 나은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하고 일할 때 제일 좀 힘든 것 같다. 혹시 인성님은 일이 지치시거나 네, 번아웃이 오셨을 때 하는 습관 같은 게 있으실까요? 다들 알고 계시는 뭐 노하우일 것 같긴 한데, 번아웃을 빨리 벗어나야겠다, 뭐 이렇게 애쓰지 않는, 그런 빨리 벗어나야지 하고 애쓰는 것조차도 나의 번아웃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 좀 요즘에 힘들어 라고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얘기해놓고 느슨하게 있어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번아웃이 나를 어떤 빡빡하게 조이는 것 때문에 오는 거라서 힘들 때 달리기 하는 거를 습관으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막 집에서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고 긴장돼 있고 그러면 제 아내가 저보고 달리기 한번 하고 와라고 얘기를 해줘요. 제가 달리기 하고 오면 막 이렇게 얼굴이 빵긋해서 막 이러면서 들어오거든요. 달리기를 하고 오면 실제로 좀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 달리면서 막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나의 어떤
각막 근육 이런 것들을 더 써서 달리다 보면 호르몬을 뿜어주거든요. 그게 사람을 되게 기분 좋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꼭 달리기가 아니라도 이런 방법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겠네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네, 많이들 웃으시네요. 주변에 또라이가 없다면 내가 또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또라이 자가 검진 방법이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적어도 또라이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제 우리 곁에 또라이는 스스로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이제 생각조차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귀에 잘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이런 고민하시는 당신 이라면 아닙니다. 인성님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일을 하는 걸 통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성장하고 고마워하고 이 일 때문에 누군가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지극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도움이 될 때 저하고 같이 이 일을 통해서 배달의 민족의 브랜드를 보고 누군가 즐거워해 줄 때 이럴 때 이런 비슷한 즐거움을 계속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인성님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인지까지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인성님 너무 좋은 답변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성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혼자 잘하는 사람보다는 함께 일할 때 더 잘하는 사람. 다음에도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됩시다.